ng on init에 지금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코드는 JavaScript 혹은 TypeScript 코드죠. 보면 버튼에 query select 버튼 넣어서 event listener를 해서 이렇게 클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솔로 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혹시 이 부분이 잘 바로 한눈에 바로 이해가 안 되면 TypeScript 수업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 수업은 TypeScript 공부를 다 마친 것을 가정하고 앵귤러 초급 과정도 마친 것을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하면 요 브로 크리트미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성입니다. 이 구성을 그러니까 Observable를 써서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Observable from event. From ev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Observ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from event가 붙고 이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스테이팅 메소드죠. 그러니까 from event가 왜냐니까 주어가 클래스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턴 값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리턴하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타겟이고 이 타겟은 이벤트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버튼님 지금은 버튼이죠. 버튼이 타겟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이벤트 네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릭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리턴하는 값이 뭐냐니까 Observable이란 말이에요. Observable은 내가 가긴 가겠는데 언제 갈지 잘 모르겠다. 기다리려면 기다려라. 이게 Observable입니다. 그럼 기다리겠다가 Subscribe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버튼 클릭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클릭하게 되면 이걸 수행하는 거죠. 이벤트 컨솔로그 이벤트. 이벤트를 한번 로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 이벤트가 날아오게 되죠. 또 마우스 이벤트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클릭 한번 했을 뿐인데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렇게 날아오죠. 이 정보를 가공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간단한 거 보면 스크린 X, 스크린 Y 이 전체 좌표입니다. 전체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한 곳의 좌표 XY축이고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는 요 버튼 내에서 이 마우스 클릭한 곳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클릭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받습니다. 이걸 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이걸 하셔야 됩니다. RxJS Add Observable From Event. From Event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From Event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의 From Event. 그리고 메소드 하나 쓸 때마다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 이벤트 말고 다른 이벤트 뭐 맵이라든가 기타 등등 쓸 때 그때마다 하나씩 여기서 RxJS add observable map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좋기로는 그냥 observable 그냥 통째로 가져와 버리면은 일일이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져다 씁니다. 번거롭더라도 체중을 줄이기 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 요 어버저버벌인데 어버저버벌이 그냥 이 경우 두 경우만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큰 효용이 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귤러에서는 어버저버벌 RxJS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쓰는지 약방의 감초처럼 RxJS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쓰는 이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읽고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초, 2초, 1초, 땡. 이제 다 보셨죠?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클릭하면 클릭했다고 이렇게 카운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시각과 레이트 1000을 뺀 것을 라스트 클릭이라고 하는 variable에 넣고 지금 여기 있는 변수들 선언되어 있는 것이 다 ng on init 메소드 안에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컴포넌트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죠. 요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얘가 이제 add event listener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클릭하기를. 그죠? add event listener는 보시면은 이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정의되어 있죠. HTML 버튼 엘리먼트에 할당되어 있는 그러한 메소드이고 그죠? 그리고 클릭 했을 때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풋과 아웃풋. 인풋은 클릭.
리스너, 아웃풋은 애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것이 카운트가 플러스 플러스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카운트가 플러스 플러스 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느냐 하는 것이 좀 이게 없더라도 지금 잘 돌아갑니다. 아, 카운트는 있어야겠군요. 그리고 라스트 클릭 여기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볼까요? 요 줄만 남겨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아직까지 컴파일 하고 있군요. 됐습니다. 자, 클릭하면 오른쪽에 0, 또 하면 1, 카운트 올라가죠? 많이 두드리면 마흔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부르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이제 여기 있는 것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니까, 만약에 마지막으로 클릭하고 난 뒤에 1초, 1000 미리세컨드입니다. 1초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벤트를 무시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걸 읽어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한 0, 마구 클릭을 하면은 그래도 마구 올라가네. 뭐가 잘못됐죠? 아, 무조건 트루로 해놨군요. 그죠? 트루로 해놓으면 당연히 자꾸 올라가겠죠. 뭐랄까요? 이것을 트루가 아니라 데이트 나우에서 데이트.나우에서 라스트 클릭을 빼는 거. 뺀 것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까? 레이트보다 크면 되겠죠. 스펠링이 틀렸군요. C-L-I-C-K. 그러니까 1초가 됐거나 1초보다 더 지났을 경우에만 이것을 여기에 이제 동작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준 겁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했는데 마구 클릭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죠. 1초가 지나야지 올라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초에 한 번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위에 어버저버블로 다시 한번 구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커맨드 처리를 하고, 위에 커맨드 됐던 것을 다시 살려서 중간에 건 커맨드 처리하고, 그죠? 여기다가는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로그 할게요. 로그에서 클릭트,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클릭하면은 클릭하는 것만큼 마구 올라가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가 올라가시는 거 있거든요. 그죠? 1초에 10번이면 10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요것을 1초에 한 번만 올라가게끔 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넣는 것이 스로틀입니다. 스로틀 타임이죠. 타임. 그래서 1초면은 1000ms 쓴다는 거죠. 클릭해서 인풋 안되네요. 아쉽게도. 그러면 넣어줘야 됩니다. 요 녀석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복사해서 Observable이 아니라 Operator입니다. Operator의 Throttle Time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해서 뺑 돌아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Observable RxJS는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듈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hrottle ti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필요하면 그 녀석만 딱 가져와요. 가져와서 쓰고, 다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죠. 이제 볼까요? 클릭을 합니다. 마구 클릭을 하더라도 오른쪽에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아무리 클릭하더라도 1초에 한 번 이상은 올라가지 않죠. 똑같은 기능인데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했을 때와 그리고 Observable로 구현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Observable이 얼마나 정말 효용이 있는 것인지나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굉장히 확장성이 있고 다양한 모듈들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건 딱 가져다 쓰면 된다는 거죠.